안녕하세요. 아르코 크리에이터 일기 이성희입니다. 이번 영상은 책으로 북적북적해지는 일상을 만들자 바로 북적북적 라이프 행사에 다녀온 후기를 담아봤어요. 종로 누구나라는 곳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아르코 문학 나눔에서 선정한 500권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작가분들과 문학평론가, 서평단 분들의 토크 콘서트, 캘리그라피 책갈피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나만의 서평노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가장 좋았던 건 SNS 이벤트에 참여하면 책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였어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책이 좋은 건 다들 알지만 스마트폰 안에 재미있는 콘텐츠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책에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 현대인들에게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방법과 나에게 맞는 좋은 책 고르는 방법, 또 글을 쓰는 방법 등 유용한 꿀팁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참 좋았던 행사였어요. 문학 나눔에서 우수문학 도서로 선정된 책들을 선물로 받아왔으니 앞으로 열심히 책을 읽는 일만 남았네요. 제가 이번 북행사에서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마지막 토크 콘서트에서 고봉준 문학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바로 우연을 긍정하라 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필연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같다. 인터넷에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다니고 SNS에 올라온 좋은 카페를 가고 남들이 좋다는 책, 남들이 좋다고 하는 영화만 고집하면서 실패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연히 접어든 책, 우연히 보게 된 영화, 우연히 들른 카페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젊은이들은 리스크, 위험이라고 말한다.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인생에 있어서 큰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우연을 긍정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우연을 긍정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필연적으로 살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검색해가지고 다 맛있는, 맛있다고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맛있다고 하는 게 당연히 맛있겠죠. 네. 뭐 그렇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 아직 인생이 우연이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아시다시피 문학이나 예술은 되게 우연을 긍정하는 거거든요. 우연히 들른 카페가 마음에 들고 그냥 우연히 집어든 책이 좋은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매진이에요. 저 영화 쪽을 보니까 아직 자리가 남은 거예요. 보러 들어갔는데 되게 좋은 영화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건데 그래서 때로는 맛이 없는 음식, 별로 이렇게 안 유명한 영화,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반영하지 않는 책, 이런 게 우리한테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한참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다 외우는 사람들은 리스크, 위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